새벽 5시 반에 일어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? 진짜 일찍 일어나신다. 껌껌한데? 아, 이제 불 켰어. 아, 졸려. 졸리지. 기럭지가 길어. 눈 마사지 하는 거.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이다. 이렇게 아 스트레칭과 마사지. 어 화분대요. 오 이 통성이 싹 살아있었어. 오 지금 칼면 가는 사람들 제일. 오 역시 오. 다르네. 이런 건 왜? 안녕하세요 유진 씨의 남편이자 또 로이 로린이의 아빠. 배우 김동현입니다. 학습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잡지는 학교에서 인정하는 서적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.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수능 기다리세요 진짜. 대망이 없어. 남자 본심 빠지세요. 누나 엄마. 아! 이게 이 둘을 이어준 그거죠? 맞아. 이 드라마 제목이 인연 만들기인데 연인은 됐잖아. 연인 만들기. 생수라도 좀 사올까요? 어머 어머 어머. 이대로 좀 있다. 일어나면 돼. 아, 반하겠다. 뭐 유진 씨가 반할 수밖에 없네. 어머, 지금 드라마 보시는 줄 알았어요. 이렇게 찐으로. 드라마를 하시면서 연애하신 거예요? 끝나고 연애하신 거예요? 거의 끝나고 나서. 어머 어머나. 아니요, 아니요. 너무 귀엽다 진짜. 아, 저렇게 예쁜데. 지금 최근에 저희 와이프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최근 한 6, 7개월 동안은 자주 못 봤어요, 솔직히 말씀드리면. 와, 진짜? 우윤희? 여기서 완전히 아, 물이 오른 거야, 우리가. 여기서 진짜. 우윤희 씨 초대했어요? 누나! 누나! 여기야! 여기야! 아, 나 너무 진짜 아우. 정말 온전하게 하루를 쉬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다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고 원래 저희가 결혼했을 때도 돌아가면서 좀 일을 하자 약간 이게 좀 합의가 좀 됐던 부분이 있어요. 와이프가 할 땐 제가 아이를 보고 제가 할 땐 또 와이프가 보고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전담하고 있는데 꽤 기네요. 독박이 앞으로 잘 부탁해, 천사 좀 잘 만들었다.